안녕하세요. 권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 여월동에 위치한 30평형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이제 막 오픈한 현장이라서 촬영 전에 한번 둘러봤는데요. 구조도 너무 좋고 자재도 너무 좋고 인테리어도 너무 고급스럽고 집이 전반적으로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오픈한 현장이다 보니까 구경하는 집 한 집만 100% 공사가 완료되고 옵션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구경하는 집에는 손님이 너무 많이 계셔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같은 구조에 다른 호수를 촬영하고 영상 편집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 원종료까지 도보로 8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신 현장이신데요. 원종료에서 한정호장만 가시면 5호선, 9호선 포함해서 5개 노선이 다니는 김포공항역입니다.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이나 9호선 이용하시면은 광화문이나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4층 건물에 26세대이고요. 주차는 지상 1층에 자주식 1열 주차로 100% 이상 주차가 가능하신 현장입니다. 교통은 서해선 원종료역이 600m로 도보 8분 정도 소요되고 버스 정거장은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가 도보로 7, 8분 거리에 있어서 쇼핑이나 장보시기 편리하시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집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관 열고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신발장이 키 큰 장으로 3칸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으시는 신발 두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 왼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형식이고 내부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모습이고요. 입구에 있는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에 공용 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그리고 조명 거울.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바로 옆에 첫 번째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이즈는 3.1m, 2.3m 사이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적절하게 가구 배치하시고 성인 가족 한 분이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도 사이즈 좋은데요. 창문 쪽이 4m고요. 왼쪽이 3.5m 그리고 오른쪽이 4m로 되어 있는 사이즈입니다. 지금 TV 걸려있는 이 오른쪽에 소파 놓으시면 4인용 소파 이상 가능하실 것 같으시고 전체적인 바닥 자재는 악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은 우물형 천정으로 층고를 높였고요.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맞은편이 주방이고요. 디귿자 싱크대로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도 아주 널찍하게 잘 나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그리고 변온고까지 총 3대의 냉장고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자레인지 자리 들어가 있고 또 요 식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밥솥 자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위에 내리평 선반이 길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3구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요. 너무 좋은 점이 주방 바로 옆에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보조 주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세탁실로 사용하실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 주방에는 2구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나와 있어서 연기 많이 나는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 하시면은 집 내부에 깔끔하게 요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다음은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이고요. 사이즈는 3.1m, 3.1m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안방 욕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공용 욕실 못지않은 사이즈고요. 안쪽에 샤워부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욕실입니다. 그리고 방 안쪽에 바깥쪽에 보시면은 작은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화분을 놓고 사용하셔도 되시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디피된 것처럼 티타임할 수 있는 자리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는 3.1m, 2.3m 사이즈로 첫 번째 방과 같은 사이즈입니다. 여기도 가구 배치하시고 성인 가족 한 분이 사용하시면 되시고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4대의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방 안쪽에 두 번째 발코니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문 안쪽에는 보일러와 실외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자주 안 쓰시는 짐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제 부천 여울동에 30평형 신축 아파트 현장 모든 구조를 다 보셨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